네,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일단 케이블을 치워주시고요. 네, 이거는 네, 후면에 뭐 이와 같이 이제 나사를 장착한 후에 가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치우고, 요 세트가 이렇게 요게 조립하는 세트고요.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배꼽부터 네, 장착을 해줘요. 보시면 내부에 그 드라이버가 필요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게끔 이런 고리 같은 게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 그죠? 그 고리를 돌려주시면 됩니다. 최대한 꽉 돌려요. 모니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박살 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꽉 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이제 고치를 해야 됩니다. 네, 이 정도. 잘 꽂아주십니다. 그리고 나서 드라이버 있죠? 드라이버로 돌려주시면 됩니다. 상당히 꽉 해줍니다. 힘을 좀 어느 정도 있게 해서 꽉 해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자빠집니다. 네, 일단 락 조립이 됐어요. 이 상태에서 네, 이 커버가 있죠? 아, 좀 꼴뵈기 싫으니까 네, 커버를 해서 여기를 마무리 해줍니다. 그럼 위치가 아주 간단하게 완성이 됐습니다. 이쁘다.